네, 오랜만에 동남아시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재즈 엄마 조강현 선생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포지티브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등장하셨는데요. 뭐 정말 우리 게스트분들의 각자 별명들이 있는데 가장 강렬한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죠. 재즈 엄마. 네, 재즈 엄마 광현 씨 모시고 오랜만에 공연을 또 공연을 진행하겠대. 근데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했다 그러고. 네. 전에는 유럽이었는데. 아, 유럽이었군요. 네. 있습니다. 요새 어디 순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광현 씨와 함께 애리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재즈 아빠가 아니라 재즈 엄마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즈 아빠가 없던 시절에 네. 재즈 엄마가 먼저 생겼고 광현 씨 별명이 그다음에 또 아빠가 다른 있어요? 분이 오셨을 때 이제 네. 재즈 아빠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막 그런 접근 방식이 조금 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즈 아빠, 뭐 재즈 삼촌? 삼촌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결국엔 삼촌. 재즈 엄마로 다시 네, 네.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또 우리 또 컨츄리 보이 컨츄리 있고요. 보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장르적인 그런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오셔서 별명을 획득해 가시는데 재즈 엄마가 제일 강렬하죠, 강렬하죠. 그 중에. 네. 뭐, 두 번째가 야마하의 마지막 희망인데. 아, 야마하의 마지막 손예원 씨. 네, 손예원 씨. 왜 마지막 희망이에요? 야마하 일렉 기타를 쓰시는 분이 그 없어요? 손예원 씨밖에 없는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뭐 하시는 말은 네, 그뭐그 고지고대로 뭐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안 쓰겠습니까? 설마 마지막 희망이겠습니까? 야마하 야마하가 소송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즈 엄마 광현 씨 모시고 오늘 커틀러스 BFR부터 해볼 건데요. 사실 이건 뭐 재즈 기타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 그냥 이 기타가 굉장히 좀 특수한 기타이기 때문에 재즈적인 어프로치에서도 상당히 네, 좋은 사운드를 고급스럽습니다. 내준다 정도의 약간 옵셔널한 예. 그런 접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일반 기어 다루듯이 사운드를 뭐좀 노멀한 그런 뭐 프레이즈나 이런 것들로 게인부터 클린까지 쫙 막, 네, 뭐 하고 나서 그쵸? 좀뭐 재즈적인 접근으로 예. 좀 들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강현 선생도 원래 락기타 그쵸. 원래 락 출신이기 때문에 네. 엄청 잘 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깁슨 시리즈를 같이 쭉 저희가 오늘 지금부터 4시간 같이 해볼 건데 ES-335 트레디셔널 모델이랑요. 그리고 ES-275 그리고 275 피겨드 이렇게 해서 깁슨의 세미알로우, 풀알로우 라인들을 같이 쭉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틀러스 BFR 이게 할인이 꽤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 게30% 조금 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30%딱 적용이 되어 있네요. 371만 2,900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할인 적용한 가격이 259만 9천원. 그래서 총30% 할인이 적용돼 있고 물론 259만 9천원이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합니다만 이 기타의 어떤 뭐 희소성이나 퀄리티를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뭐 그래도 노려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게 이게 전 세계 4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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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세계 49대 네, 한정 생산이에요. 요새 뭐 뮤직맨에서 특히 BFR 달고 나오는 이게 이제 볼 패밀리 리저브 아, 그 그렇죠. 예. 뮤직맨에서 좀 커스텀 샵건 뭐 모델이라고 보시면 무대로죠. 되죠, BFR이. 그래서 여기서 뭐전 세계 몇대 한정 생산 이런 것들 요새 좀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정 생산으로 나온 모델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일단 목재부터가 달라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원산지 메이드 인 USA 전장 97.5cm로 짧죠. 아주 컴팩트하고요. 두께도 역시 얇습니다. 39mm에 2mm 오, 픽가드 붙어서 1mm. 41mm, 12플랫 뒤틀레 75mm로 연주감 굉장히 편안한데 심지어 이게 소프트 V에서 C로 바뀌는 넥이라 동글동글 내기죠. 느낌이 이렇게 가운데 뾰족하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넥 연주감이 아주 아유, 특이합니다. 너무 네, 짱구네, 짱구. 그렇습니다. 바디 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어허. 뒤쪽에 배터리 베이 지금 보셨죠? 야, 이게 네. 무슨 이게 노이즈리스 픽업이 돼서 그런가 봐요. 네, 이 넥이 지금 보시면은 로스티드 메이플렛. 네, 뒤에 보여주시죠. 이 뒤에 넥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네. 색깔도 예쁘게 잘 구웠어요. 로스티드 메이플. 뮤직맨은 왜 이런 걸 크게 써가? 프로덕트 오브 그러게요. USA 이거 껴버리고 바코드 싶게. 있고. 네.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기타. 팔아. 네. 삐? 370만 원? 네, 로스티드.
로스티드 메이플 렉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에 로즈도 올라가 있고 네. 머신에 대해 쉘러 M6IND 락킹 골드헤드 머신 쉘러. 네, 화려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54mm 10인치 지판 곡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뭐 아주 적당한 편이에요. 적당한 편이죠. 빤빤하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전장은 작은데 스케일 길이는 똑같고요. 기타 저기 스케일 끝나는 데서부터 저기 턱 여기 네, 하관이 작은 거예요. 하관이 네, 작은. 네. 픽업은 뮤직맨의 커스텀 마운드 싱글 코일 픽업 사용하고 있고요. 원 볼륨 원 톤 5의 픽업 셀렉터로 네, 구동이 됩니다. 브릿지는 뮤직맨 모던 트레몰로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들 골드 브릿지고요. 이쁘죠. 글로스는 니트로 셀룰로스 아크 피니시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무게 오랜만에 이런 건 픽 그 피치를 어떻게 잡죠? 얘는 어떻게 잡겠죠? 어떻게 잡기야 잡겠죠. 잡기야 잡겠죠. 이게 빠질 거예요 아마. 이게 여기서 해서 잡을 수 있게 여기 이게 끼는 게 있네. 끼는 거 있죠 거기. 예, 그쪽에다 요쪽에다가 이제 그 저 아주 가느다란 그 렌치를 넣어서 아, 좋겠네. 줄 일로 들어가고. 아,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자 무게. 자자 몇 대 몇? 667 나가 제일 가볍네. 41667 이거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 근데 요새 선생님이 정확도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맞죠. 와, 선생님 대박이네요. 네. 3.37이었어요 이게. 41. 우리가 평균값보다 무겁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네. 정말 얼마 안 높았네요. 3.37. 아주 일반적인 무기였습니다. 선생님이 또 1승 가져가셨고요. 아싸. 우리 게스트가 맞추면은 치킨 쏩니다. 우리 게스트가 근데 우리 고인물 게스트들한테는 안 쏴요. 아 그렇죠. 고인물한테는 네. 안 고인물 게스트들은 뭐 네 판 다 이기면은 뭐 한 마리 쏘든가 네, 뭐 이런 뭐. 건데 네. 뭐 우리 재즈 엄마는 사실 고인물 게스트 중에 한 명이죠. 네. 아 안 쏩니까? 예? 안 쏴요? 뭐 네 개 다 맞추면 뭐 한번 고려해보죠. 아 그럴까요? 이미 끝났네요. 자 팬더 클린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픽업도 좋다. 상당히 클린톤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상태대로 마샬로 바꿔볼게요. 오 잘 먹. 멋있네요. 진짜. 오 해상도가 이렇게 네. 높아. 이번에는 코스 빼고 또 모니터로 하겠습니다. 마샬에서. 오. 소리가 굉장히 날씬하고 하이가 바짝 살아있는 게. 어, 요즘은 좀 추세가 음이. 댐핑이 있고 네. 컴프감도 있고 맞아, 맞아. 두터운 소리가 많은데 요거는 이거는 소리가 좀 얇아요. 네, 날씬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좀 가공이 안 돼 있는 좀 그런 소리고 컴프감도 없고 네. 오히려 뭐랄까 굉장히 진짜 내추럴한 그런 매력이 그런 살아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톤이. 팬더 네. 게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게인. 되게 뭐랄까 엄청 깨끗한 그런 그 팬더 그 뭐 싱글 코일에서 완전히 그 극한으로 가공된 커스텀 샵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 네, 있잖아요. 네. 약간 내추럴한데. 완전 노이즐리스에다가 네. 하이가 바짝 들려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뭐, 클린 때는 컴프감이 좀 없었는데 네. 드라이브 거니까 좀 그게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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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적당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멋있어요. 광현 씨 근데 이 기타 만약에 쓰시면은 어떤 장르에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것 같아요?
이거면은 그냥 가요? 아니면은 가요. 펑크? 펑크? 아, 네. 예, 펑크? 약간 가요? 좀 뭐 이렇게 뭐 리드미컬한 플레이를 네, 하신다든가? 네. 네. 그런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요에서 특히 그 하프톤 그런 아르페지오 네. 톤 같은 게 굉장히 예쁘게 되는 게 약간 세션 기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성향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간 좀 정제돼 있고 가공돼 있는 소리라면 얘는 거기에다가 조금 그런 내추럴한 운동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네, 근데 톤 자체가 워낙에 깔끔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퓨전 스타일도 잘 맞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기타가 사운드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스타일의 곡으로 연주를 해주실까요? 이거 스트랙 기타, 이 기타 클린 톤 자체가 이뻐서 네네. 그냥 건강기 쫙 묻혀가지고 네. 고향의 봄. 고향의 봄. 봄. 네, 아까 고향의 봄 저희가 시안 들어봤는데 분위기 묘합니다 이거. 나의 네,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데 네. 막 꽃이 막 되게 막 네, 꽃이 막 빈티지하게 네, 피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약간 재즈풍의 네. 그런 고향의 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묘하죠? 아, 묘해요. 이 고향의 봄의 가사에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문어체인데 네. 내가 살던 고향은이 아니고 네. 나의 살던 고향이잖아요. 네. 뭔가 그 감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 커틀러스로 또 이렇게 연주를 해놓으니까 정말 야, 독특한 감성이 되네요. 막 묘하네요. 아기 진달래 부분에서 이거 무슨 아기 이게 네, 독특한 감성의 고향의 봄 잘 들어봤습니다. 연주감이 진짜 특이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뮤직맨 특이해. 이런 자체 이런 그 그립감이나 이렇게 편한 느낌은 있는데 줄 텐션도 엄청 약하고 010 줄인 것 같은데 텐션감도 엄청 약하고 그렇군요. 되게 특이해요.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 원래 평소에 막 아귀 힘 막 세게 막 이렇게 텐션 센 거 갖고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잡으면 헐렁헐렁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 여기도 엄청 얇고 네, 되게 그렇습니다. 얇은. 그래서 평소에 그런 막 로우 액션에 좀 편안하게 그냥 막 슬렁슬렁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선호할 만한 그런 연주감이고요. 땡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애가 좀 너무 물러 예.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멋진 시연도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072화입니다. 2018 레스폴 스페셜 더블 컷어웨이 모델에 달린 댓글인데요. 여기에 네, 마티도 후리드만님, 그때 우리 스카치 캔디 얘기를 했었는데 80년대에 스카치 캔디가 포장지 색에 따라 맛도 달랐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우와. 커피 맛, 버터 맛, 바나나 맛으로 뭐 세 종류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한줄평은 색이 맛있어 보이는 기타는 소리도 맛있게 들린다 이렇게 주셨고요. 맞네요. 그리고
네, 지금 다시 검색해보니 스카치 캔디는 아직도 포장색에 따라 커피, 바나나, 버터 세 가지 맛입니다. 그리고 한줄평으로 박인우 검색 전에 네이버 검색 이렇게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네. 아니 그 뭐 공장에 쓸 수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깠는데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저는 맛이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고 먹었었는데 그게 네. 다 달랐나 보군요. 그 청량 음료 있지 않습니까? 뭐 판타도 있고 네네. 미란다, 미린다도 있고. 네, 미린다죠. 미린다. 네. 미란다가 아니라 미린다. 네, 미린다죠. 네. 그 눈 감고 먹으면 포도 맛이랑 오렌지 맛이랑 똑같대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군요. 눈 감고 먹으면. 하긴 뭐 그 눈 감고 먹으면 사이다랑 콜라 구분하기도 힘들다는 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마티드 후리드만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예, 금색 양복을 입은 멋쟁이 뮤직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50만 원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할인 30%가 적용되는 이 가격이. 뮤직맨의 좋은 시도. 알겠습니다. 뮤직맨의 좋은 시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매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시연으로 들었던 그 클린톤의 그 매력이 정말 상당한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커스텀 샵급 클린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 노이즈가 없는 게 어떨 때는 좀 비어 들리는데 네. 이건 노이즈 없는 게 너무 깔끔하게 들리네요. 거기다가 이제 공간계로 채워내는 그런 감성이랑 그리고 그 뭐 하이퍼톤에서 그 뭔가 정말 디테일하게 변하는 그 톤의 그 생동감이 아주 매력적인 기타였습니다. 뭐 한정 생산으로 더더욱이나 뭐 희소성이 좀 더해졌으니까 이건 진짜 좀 약간 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자, 커틀러스 BFR 다시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광현 씨 저번에 오셨을 때도 10점 만점에 0.5 단위. 그러니까 6.5, 7.5, 8.5 이렇게 주셨네요. 네. 259만 9천원이라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점수. 소냉치. 몇 대면? 8.8점. 저는 네, 굉장히,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기타를 가져가면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점수를 더 높게 줘봤습니다. 만약에 370만원이었다면, 저는, 네. 저는 8.0, 그래도. 네. 7.5 그러면? 예, 네, 7.5.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 30%가 올라가도 점수를 그 정도 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다는 얘기죠. 소리가 너무 깔끔해 가지고. 네. 좋습니다. 좋은 기타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깁슨 커스텀 샵으로 들어갑니다. ES335 트레디셔널. 네. 네. 원래 ES335가 이제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는 게 안 붙였죠, 그럼. 예, 약간 또 장난질을 한 게 원래 335를 이 일반 조금 스튜디오 개념으로 떨구면서 네. 원래 335가 이 정도였는데 네. 거기다가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가격을 올려받겠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네, 이게 참 뭐랄까 얄팍하네요. 네, 얄팍하지만 얄팍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깁슨의 이 커스텀샵 이 계략들 네. 네. 다음 시간부터 3시간 연속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5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